아. 안녕하세요. 아, 화요일이라 좀 그런가? 로아야, 안녕. 오랜만에 콩나물 FM DJ 준서입니다. 여러분, 벌써 가을이 됐습니다. 약간 제목을 바꿔보려고 하다가 어우, 목이 왜 잠기지? 아! 네, 혹시 그 뭐냐, 귀뚜라미 소리 들리시나요? 제가 일부러 문 열어놓고 있는데. 근데 지금 문 열고 조명 하나 켜고 무드등도 하나 켜고. 네, 지금 분위기 있게 있습니다. 들려요? 내가 좀 조용해야 들리겠구나. 잠시만요. 이러면 또 이제 방법이 있지. 제가 유튜브로 지금 귀뚜라미 소리 틀어놨고요. 바람 소리가 크구나. 아, 잠시만요. 아, 좋다. 아, 저 진짜 가을이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네, 유튜브로 틀어놨어요. 저막 이제 수면음 막 듣는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음악보다는 이런 귀뚜라미 소리가 좀더 자연하고 가까운 것 같고. 네, 자주 들어요, 요새. 아, 뭐 하고 있었어요? 지금 화요일 저녁인데, 새벽인데? 내일 출근할 텐데, 그쵸? 네, 지금 유튜브로, 네, 그냥 귀뚜라미 소리 틀어놨고요. 네, 엄마가 지금 갑자기 문자가 왔어요. 울산은 태풍 와서 난리도 아닌데 보온이라니. 뭐 난리 중에 들어야죠. 엄마 앉잖아. 위인전 3 봤다고요? 아, 여러분 진짜 위인전. 아, 저희는 이제 미리 보잖아요. 저는 밥 먹으면서 위인전 봤어요. 다 봤는데, 와, 이번 건 너무 재밌어. 울산은 빗소리뿐이라고. 아, 태풍이 엄청 왔구나. 지금 53분. 자야 되는 사람 있으면 얼른 자요. 숙제가 안 끝나. 일본 분인데? 간발해. 보크노 유메 밑에. 네, 위인전 다 봤고요. 네, 위아프도 다 봤습니다. 확실히 근데 그게 있는 것 같아요. 활동 중에 이렇게 위인전이 나왔으면 뭔가 약간 공백기를 기다리기 힘들었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활동이 없을 때 이렇게 위인전도 나오고 위아프렌즈도 나오고 좋네요. 금요일에 계약? 계약? 방학이었어? 네, 저는 몰라가지고. 네, 진짜 위아이, 그 위아이는 예능돌이 확실합니다. 누구세요? 준서입니다. 화요일 계약.
위인전이랑 위아프 찍는다고 안 힘들었냐고요? 저는 이렇게 솔직히 말해서 힘든 스케줄들 있잖아요. 근데 리얼리티는 그냥 진짜 저희끼리 휴가 간 느낌이라서, 예. 네. 약간 휴가 가면 저희가 그렇게 놀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재밌어요, 리얼리티. 이 댓글이 보이면 너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너 사랑한다고. 이거 맞아요? 12시가 넘었고 이제 막 공부를 마쳤습니다. 공부 열심히 했네. 나도 연습하다 왔는데. 네, 저는 오늘 뭐냐 스케줄하고 연습하다가 네, 단체 연습했다가 개인적으로 또 연습했습니다. 단체 연습 뭐 했게. 아, 추석 한 달 남았는데 울산 가냐고요? 뭐 스케줄 없으면 가지 않을까요? 네. 위인전 카트 타고 싶다고. 와, 근데 진짜 재밌어요. 네. 거기가 연천이었을 거야 아마. 근데 또 놀러 가면은 진짜 또 가고 싶어. 준서 안녕. 키키도 안녕. 백신 아직 안 맞았고 그 예약했습니다. 네. 예약 다 했고요. 네. 얼른 코로나가 좀 종식됐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말에는 좀 괜찮으시려나? 잠 안 오냐고요? 네. 저 요즘 밤낮이 약간 3시쯤에 자고 11시 반쯤에 일어납니다. 요즘 빠져 있는 거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가 이제 안 먹으면 안 돼요. 하루에 한 잔. 네. 하루에 한번 그냥 집 밖에 카페에 들러서 하나 사오고 또 뭐 맛있어 보이는 빵도 하나 사보고 그렇게 있습니다. 푸딩이 보고 싶어요. 저도요. 좋아하는 일본어 하레. 많이 마시면 안 돼. 네, 저 하루에 한잔 먹어요. 쭈쭈쭈쭈. 아, 산책 가는 게 아니고요. 네, 지금 유튜브로 이렇게 귀뚜라미 소리 틀어놓고 하고 있는데 산책하신 줄 아시네. 전 지금 숙소입니다. 진짜 귀뚜라미 소리 좋다. 얼른 자라고요? 벌써? 나 지금 뭐냐 8분 됐는데 한지? 내 브이앱 한지 8분 됐는데 내 목소리 들으면서 숙제 중이라 하시네. 안 돼, 숙제할 때는 집중해야지. 여러분 잠깐만, 숙제할 때는 또 이제 이 노래지. 아, 나 이 노래 진짜 제일 좋아하는데. 이 노래가 제가 검정고시 준비할 때 이 노래 들으면서 공부했어요. 이게 유튜브에 공부할 때 치면 나오는 음악이거든요. 이게 네, 이거 뭔가 피아노가 멜로디가 너무 좋아요. 공부할 때 이거 들어. 이거 들으면서 이제 그러면 뭐냐 콩나물 옆에 들으면서 숙제해야 됨. 초콜릿 좋아하냐고요? 안 좋아요. 초콜릿보단 딸기 좋아합니다.
아 이제 자야 돼서 이제 브이앱 끼고 들으면서 잔대요. 잘 자. 굿나잇. 아 더 잠온다고? 그래 잘 내가 재우는 브이앱이야 또 이게. 자려고 하는데 이제 알람이 떠서 왔대요. 학교 가야 되는데 가지마 학교. 저 학교 난 학교 너무 좋아한대. 민트 초코. 네, 초코도 안 좋아하는데 민트 초코는 더 안 좋아합니다. 네. 준서 셀프 칭찬이 뭐야? 셀프 칭찬? 저를 칭찬하면 되나요? 넌 정말 열심히 살고 있어. 앞으로 그렇게 열심히 살아주라. 윙크해달라고? 보여? 윙크했는데. 네, 저 안 졸려요. 오늘도 이제 씻고 나면 2시, 3시 잘 것 같은데. 뚜뚜뚜. 셀카가 갖고 싶다? 나 셀카 엄청 많은데. 내일 뭐 먹을 거냐고요? 내일 오랜만에 치즈 돈까스 먹을까? 휴대폰 바꾸자. 그냥 사진만 가져갈게. 보내줄게. 그래 여러분 좀 그 뭐냐 그 무드등 키면은 잠 잘 수 있어요. 마라탕 먹을 때 뭐 넣냐고요? 마라탕을 안 먹어서 모르겠습니다. 아마 숙주가 맛있었던 것 같아요. 숙주랑 그거 저는 아 뭐였지 이름 청경채였나? 그거 그 샤브샤브 할 때 넣는 거 있잖아요. 그 걔 파라 초록색. 네. 걔가 전 진짜 너무 좋아요. 안 먹는 게 네, 굳이 제 돈으로 먹지 않아요. 석화 형 먹고 있으면 또 한 입 먹고. 공포 영화 봐서 무서웠는데 준서가 재워 달라고. 공포 영화는 현실이 아니야. 그러니까 좋은 생각하고 얼른 자요. 라면 뭐 좋아하냐고요? 라면 다 맛있지 않나? 저는 틈새 라면? 아 그래 틈새 라면에 얼마 전에 그게 석화 형이 실비김치 사와가지고 먹었거든요. 와 진짜 정수리에서 땀나. 그냥 얼얼하더라고요. 목소리가 좋아요. 땡큐. 잠깐만 나 귀뚜라미 소리 다시 듣고 싶어졌어. 잠깐만요. 귀뚜라미. 됐어 됐어. 드라마 좋아하세요? 저 요즘 어쩌다 발견한 하루 보고 있습니다. 네 옛날에 예, 좀 됐잖아요 시간이. 근데 네, 최근에 어떤 계기로 보게 됐는데 너무 재밌던데.
보셨나요 여러분? 본다고 하면 그걸 이제 봐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던데. 어하루 언제적임. 언제적이래. 원래 드라마 막 챙겨본 스타일 아니었는데 재밌더라고요. 알고 있지만도 봐야 돼요. 마지막 편 안 봐가지고. 근데 사귀고 끝난다면서요? 뭐 스포는 굳이 안 하셔도 돼요. 다 알아가지고. 딸기 요거트 좋아하냐고요? 그 스타벅스에 딸기 요거트 있지 않나? 그거 맛있던데. 아! 맞다. 스타벅스 그거 써야 되는데. 기프티콘 써야 돼요. 아, 스포 방금 당했다고? 아, 죄송합니다. 아, 안 봤구나. 죄송해요. 제가 스포 해버렸는데. 아이고. 아니, 저도 스포를 당해가지고, 나만 당할 수 없지. 포차코 아직 좋아하냐고요? 당연하지. 포차코는 사진 보는 재미가 있어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되게 밍밍하게 생겼는데 뭔지 알죠? 되게 귀여운 거? 오늘 일본 팬분들이 많나 보다. 일본어 얘기가 엄청 많은데. 하이! 와타시와 준서 데스. 와타시와 마메모야시 프린스 데스. 이치니 산존. 레고 꽃다발 잘 있냐고요? 네, 인스타에서 보신 대로 그 자리에 잘 있습니다. 카와이 스키 다이 스키 다이스키. 아이시테루 보이고. 아 죄송해요. 근데 제가 여러 가지 언어를 하고 싶은데 제가 잘 몰라가지고. 준서 아이타인. 아이타인다. 잠아서 미칠 것 같다고 내일 아침에 듣는데요. 잘 자. 바이 바이 바이. Hello from Mexico. Thank you. 한국 덥냐고요? 나쁘지 않아요. 밤엔 덥긴 한데, 아 모레 밤에 시원하긴 한데 낮에 좀 더워가지고. 가와이 가와이 준소 아이타이요. 아이타이요 보고 싶다. 와타시도 아이타이. 아이타이요. 맞나? 용화형은 요즘 일본어를 듣는데. 필리핀 인사해주세요. 죄송해요. 어떻게 해요? Hello, 필리핀. I love you. 고3이라 자소서 쓰는데 때려치고 준서 브이앱 드릴래. 자소서 중요한 거 아니야? 내가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너를 소개하는 거잖아. 그러면 준서라는 사람의 브이앱을 들으면서 자소서를 쓰고 있습니다 로 시작해. 이제 일본어 배워야 하는데 준서 오빠가 알려주세요. 내가 또 알려주지. 이때키마스. 다녀오겠습니다. 이때라샤이. 안녕히 가세요. 이 노래 안 사람.
아, 나 목이 왜 이렇게 잠겨? 일본어 읽냐고요? 네, 저 뭐냐 히라가나는 다 아는데. 준소 카와이. 네, 사실 이렇게 간단한 거밖에 못 읽기네요 지금. 근데 물 옆에 있어가지고 한 번씩 막 먹어요. 네. 근데 오늘 일본 팬분들 진짜 많다. 아리가또. 아리가또. 도저 요리시코 네가이시마스. 자소서 쓰는데 1번부터 맡겼다고요? 1번이 뭔데? 그냥 너 속이야? 오늘 뭐 하냐고요? 그냥 12시 넘어서. 오늘은 네, 열심히 살려고요. 물 먹는 ASMR 해볼게요. 자, 물 머금고 넘기는 소리. 들리나? 반말하는 거 좋다고? 오케이. 근데 내가 이렇게 공식적인 그거 방송에서 반말을 해도 되나? 오, 찌즈. 못 읽겠다. 지운성을 일단 보여. 지운소짱 다이스키다요. 다이스키다요. 나의 그녀 꺄니 뭐라는 게 나오죠? 한국 가고 싶어. 아우, 진짜 한국 오세요. 코로나19가 괜찮아지면 한국에 울산의 태화강이 예쁩니다. 네, 저 대신 많이 가주세요. 자기 전에 따뜻한 우유. 아, 옛날에 진짜 한때 우유에 빠졌었는데. 우유를 한 전자레인지 한 30초? 저희 엄마가 알려주셨는데. 네, 그거 하면은 따뜻하게 위가 데워진 느낌? 좋습니다. 곡 작업하다가 배고파서 불닭 먹는 닭 맛있겠징. 맛있겠네. 나 놀리는 건가? 난배안 고픈데? 아, 위에 뭐 뜯는 거 싫어서 안 먹는다고? 그 우유, 그거 젓가락으로 살짝 이렇게 걷어내가지고 먹으면 맛있는데? 좋습니다. 방금 일어났다. 이거 누구 섹시한 목소리야? 나 섹시. 이바이 데이데데데데스스. 이게 아마 컴백이 얼마 언제쯤인가요? 그건가? 아, 나왜 모르겠냐? 준서짱 준서 시카 카탄. 어허. 너너너너너너. 스미마셍. 일하고 있는데 힘내라고 한마디. 아직도 일하고 있어. 알바, 편의점 알바하나? 화이팅. 이 V 들으면서 좀 힘냈으면 좋겠어요. From India. Hello. 잘자 오야스미. 맞다, 오야스미 있었다. 루아이 오야스미. 보크노 유메 밑에 아이시테로. 빠이빠이. 파이팅. 예스, 파이팅. 토마토를 불러줄 수 있냐고요? 토마토.
나는야 케첩 될 거야. 나는야 주스 될 거야. 맛있는 토마토. 다음 석화랑 VF하라고요? 알겠어요. 제가 석화랑 하겠습니다. 석화형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석화형. 아, VF 읽은 거예요, VF. 아, 그 댓글 읽은 거예요, 댓글. 스하, 어? 스히? 스히용? 즈히용? 뭐야? 아, 나 왜 모르겠냐? 지금 일본어가 엄청 보여서. 네. 용서즈 브이앱이요? 해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아니라 또 하겠습니다. 토마토를 못 먹어. 토마토 맛있는데. 태국어죠? 태국어 그거 그거 준석합. 아, 동환이 형이 맨날 하는 거 있었는데 뭐였지? 아, 동환이 형이 맨날 하는 거 있었는데 준 동환갑 하고. 아, 뭐였지? 뭐였지? 엄청 약간 한국어스러운데 약간. 아, 뭐였지? 동환갑 하고 네 글자였는데? 아, 뭐였지? 아, 기억이 안 난다. 이거 물어봐야겠다 나중에. 사우디캅 말고 하나가 더 있어요. 민초우유 사주세요. 민초우유 좋지. 사줄 수 있어. 나 안 먹을게. 나는 나는 딸기우유 먹을게. 내 여자가 민초를 좋아합니다. 갑자기 여화로 생각나서. 밥 잘 먹고 잘 쉬세요. 하잇! 피스타치오 좋아하냐고요? 네, 피스타치오 아이스크림 좋아합니다. 밤이 어울린 남자. 오, 엄청난 칭찬인 것 같은데. 아, 저 그 내 남자 딸기 말고 그 저 그 수박으로 해주세요. 네, 제 입장. 아니, 오늘 수박 사려고 했는데 마트가 문을 닫아가지고. 아, 오늘 이제 연습하고 또 걸어오면서 아, 오늘은 수박을 사와서 드라마 보면서 먹어야지 했는데 딱 마트가 문이 닫혀있길래 그래서 드라마도 안 보고 있어요 지금. 여화로 앞서는데 제가 못 따라했다면 죄송합니다. 네, 수박을 못 샀습니다. 네. 수박보이? 여러분, 동환이 형이 돌아왔습니다. 여름 좋아, 겨울 좋아? 겨울. 로아야, 안녕. 형, 오늘은 약간 차분한 스타일. 네. 로아야, 안녕. 잘 지냈어요? 어, 예쁘다. 전 커피를 좋아해요. 우유는요? 우유. I love you. My God. 안녕. 그러니까 수박 먹고 싶죠? 뭐야, 잔잔하게 한다며. 아, 진짜 갑자기 흥분했네. 아니, 내가 수박 살려다가 그 마트 문 닫았길래 못 샀거든요. 근데 되게 실망했어. 수박 다 버렸던데? 아니, 나 수박 사놓은 거 있잖아요. 그게 냄새가 나가지고 나 다 썰어서 버렸어. 아, 그게 상해서 버린 게 아니라 먹으려고 썰었는데 냄새가 나서? 네. 왜 그러던데? 내가 수박을 깠는데. 그거 사기 아니야?
아 근데 오래되긴 했어요. 아 근데 일주일 됐다고 그렇게 되나? 일주일이면 내가 아껴 먹으려다가 했지. 일주일이면 응. 아리까리 하겠다. 그래서 나 이제 수박 썰려고 올려놨는데 갑자기 막 하수구 냄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싱크대가 문제가 있나 했다가 딱 수박을 썼는데 수박이 뭔가 느낌이 안 좋아. 썼는데 여기 아삭한 느낌이 아니라 막 슬슬 잡혀. 그래가지고 나 이제 설마 수박이 하고 냄새 났는데 거기서 수박에서 하수구 냄새 났어. 예. 네. 수박을 지금 먹을 때 됐는데. 근데 최애 수박입니다. 루아이 저 이제 아 먹어요. 그냥 동환이 형이 드디어 커피를 마십니다. 24년 만에. 24년 만에 커피를 먹기 시작했어요. 내가 카페 가서 동환이 형 필요한 거 있어요 하면 보통 안 말하는데 갑자기 너 카페 가? 근데 나 아메리카노 한 잔만 이런 거. 갑자기 그래서 해가 서쪽에서 떴나? 나도 이제 서울 남자가 되어가는 것인가? 아 수박이 원래 일주일만 지나 먹지 말라구나. 아 형 내가 갑자기 생각 안 났는데 형 태국 인터뷰할 때 사와디캅하고 동안캅 하잖아요. 그 다음에 네 글자 뭐 하잖아요. 형이 항상 하는 거 뭐였지? 아, 네 글자? 어. 약간 한국어스럽긴 했어. 기억이 안 나요? 사와디캅 하고 아! 낭낭쭈쭈. 아 그거 애교야. 아 애교예요? 어. 낭낭쭈쭈. 아 이게 기억이 안 났었어. 와 훈련하다. 아니 이거를 생각이 너무 안 나가지고. 네. 준석합하고 낭낭쭈쭈 하길래 차분한 네. 컨셉이라더니 소리 네. 오지게 지르네. 컨셉을 네. 계속 벗어나는데. 아 한 번씩 좀 신나서 흥분해서 그래. 낭낭쭈 약간 낭낭쭈쭈 뭔가 약간 뭐냐 한국어스럽지 않아요? 한국어스럽다고 그게? 뭔가 나 쭈쭈하고 낭낭 약간 낭낭낭. 아 이제 좀 응. 약간 후련하다. 속이 후련하냐? 근데 뜻은 애교라 하네요. 맞아 애교. 네. 낭낭쭈쭈. 형 둘이서 사투리로 대화해달래요. 사투리로? 근데 동환이 형이 저랑 있으면 사투리 안 써요. 동환이 형. 어? 사투리 한번 해볼까요? 하면 하지. 하면 하지? 하면 한다는데요. 형 오늘 저녁 뭐 먹었어요? 네? 네 라면이랑. 라면이랑. 닭가슴살. 라면이랑 닭가슴살 먹는다고요? 어. 무슨 조합이고? 단백질 섭취 조합. 단백질과 탄수화물 탄단지 제대로 먹었네. 제대로 먹었지. 제대로 묻나. 다리 들어왔네. 달아. 어딜 보노? 달아. 쟤 어디 보는데? 어. 네 여러분 잠깐 사투리 해봤습니다. 여러분 약간 자려고 해가지고 달아 너 인사할래? 자 다리 인사해봐. 다리 인사해봐. 응? 어 나 보지 말고 여기 인사해봐. 미용 미용 해봐. 어 다리 달아 달아. 어 인사했어 인사했어. 다리 인사했다. 여러분 들었죠? 여러분 이제 뭔지 아시겠죠? 잘깍. 네 오늘 다리도 인사했고 동환이 형도 인사했고 잘깍.
내일 또 출근하셔야죠. 네, 여러분 자기 전에 다 이거 귀뜸하면서 들으시고 오늘도 굿나잇. 루아이 안녕. 오, 깜짝아. 여러분 안녕. 잘까? 오늘은 잘까? 준수 안 된다? 근데 오늘 또 일찍 자야죠. 네, 저도 이제 또 씻고 자겠습니다. 안녕. 오, 바이바이바이.